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때리면 여기다 걸린대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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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힘찬 연예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 산 선글라스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리뷰? 리뷰? 언박싱? 집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박스 풀고 바로 써볼게요. 칼이 없으니까. 열려라 참깨. 오케이. 이게 좀 특이한 선글라스예요. 이름이 뭐더라? 슬래시인가? 슬랩시라는 뭐 제품 이름인지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뭐야? 보증카드도 있네. 뉴질랜드 슬랩시 사로부터 껍데기 파우치도 들어있고요. 안에 이렇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이렇게. 자, 이렇게 포장이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얍얍얍얍얍얍. 자, 이게 어디가 특이하냐면 선글라스를 유용하게, 아니 편하게 여기저기에 걸기가 쉬워요. 선글라스 이제 막상 햇볕 때문에 끼고 나오시지만 땀 나고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 간편하게 손목에 걸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라고 하네요. 오, 와우. 슬립 댐 온. 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기 편한 용도로 만들어진 렌즈라서 그렇게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목에 걸 수도 있고요. 착용하실 때는 머리 뒤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 땀이 차거나 미끄러져도 잘 떨어지지 않겠죠. 뒤에서 잡아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이음새를 이렇게 펴주면 오, 짱짱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뒤에 그 저희 어릴 적에 줄자 있잖아요. 줄자, 아니 줄자란다, 자, 그것처럼 딱 고정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때리면 쇽 말리는 요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펴고 이쪽도 펴고. 와우, 선글라스. 자, 착용하고 나서 여기 끝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더 안정감 있게 착용이 된다고 하네요. 한번 써볼게요. 왜 이래 이게. 아, 이게 콧대가 없어. 콧대가 없어. 쓰니까 눈이 막 여기 닿네요. 그러면은 바짝 붙였을 필요 없고 살짝만. 뭐 가벼워요.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 근데 이게 자꾸 말려서 좀 불편한 점은 있네요. 자, 이 선글라스의 주된 목적은 간편함과 들고 다님 편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때리면 여기다 걸린대요. 차, 이렇게, 차 이렇게. 이게 다야 이게. 근데 가격이 꽤 비싸요. 제가 할인해서 구입했는데도 5만원 5만원 정도 좀 비싼 가격이었고요. 제품의 디테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좀 허접해 보이지만 나름 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운데 이음새가 철제 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딱 당기고 딱 당기면 힘이 딱 받치네요. 딱 이렇게. 비닐을 떼야지. 새 거 샀으니까 비닐을 떼고 비닐도 떼고 이쪽 비닐 떼고. 제 건 올 블랙 제품입니다. 오, 좋아. 가벼워요. 가벼워. 이게 또 편광 렌즈라서 낚시하실 때 물속이 좀 비교적 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잘 보여. 오, 편광 렌즈.
이걸로 될려나? 보이시나요? 보이나? 좀더 낫나요? 그죠? 이게 팬광렌즈예요, 팬광렌즈. 자, 지금 렌즈를 착용한 상태. 렌즈를 뺏기면 비슷하네. 한번 착용샷을 찍어보겠습니다, 셀카로. 이렇게 쓰시고요. 일반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게 또 좋은 게 귀에 굳이 걸리지 않아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야 이거 뭐죠 이거? 워머? 목토시? 뭐 이런 걸 착용하시고 낚시를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럴 때 귀에 굳이 안 걸리고 아무 때나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정! 반대편에도 톡! 고정! 자, 그리고 안경이 상당히 가벼워요. 가벼워. 괜찮은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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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그리고 올블랙, 저는 이제 올블랙을 선택했는데 색깔이 다양해요. 다리 테 색깔도 뭐 빨간색, 파란색도 있고 여기 렌즈도 반사되는 거울 미러 렌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올블랙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면 편광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제가 지금 휴대폰 여기 액정을 보니까 이렇게 무지개 빛깔처럼 이렇게 결이 나타나요. 그 편광렌즈를 끼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굴곡 현상? 좋습니다. 자, 여기에 펼쳐진 모습. 편광렌즈를 가지고 있고 들고 다닐 때는 여기 이 부분을 접어주시고, 이게 자꾸 접히냐, 이거. 렌즈 부분을 위쪽에 두고, 이렇게 착용하신다면, 탁! 와우! 좋아! 올라가라. 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착용이 가능해요. 일반 선글라스는 여기 목에 카라에다가 막 걸고 하는데, 움직이다 보면은, 선글라스 떨어진다거나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요, 있죠?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은 야외 활동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기한 선글라스 언박싱을 해보았고요. 뭐 그렇게 강추해드리진 않지만 좀 특이한 아이템을 쓰고 싶다. 그리고 선글라스는 자주 끼고 싶은데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짜란. 네,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자주 쓸것 같아요. 괜찮다. 굿. 굿.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선글라스, 신기한 선글라스 언박싱, 신기한 선글라스. 자,